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남 김해를 찾았던 홍 후보가 유세 도중에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 혹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로 저격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대모를 하지 않나? 에? 그리고 빚 다 없애주고 에?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렴도 골치던 걸 내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틀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저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이 성질을 참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홍준표 TV 토론 때 많이 나오는 좌파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격한 말들, 선거 전 중반, 이 치열한 경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 경남 그 지사를 할 때 네. 마지막 퇴임하는 날 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네. 아마 자신이 떠나는 차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감정적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섭섭함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네. 또 그런 측면도 드네요. 본인은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고 상당한 또 자신감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다섯 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 보수 표심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여러 가지 보수의 아젠다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대북송금이라든지 네. 나아가서는 동성애 문제다까지 거론하면서 보수의 표심을 끌어온 것은 뭐 선거 전략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상당히 잘했다고는 봅니다. 송중표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다섯 번의 토론, 어제 그리고 저 공식적인 유세에서의 네. 저런 이 막말에 가까운 발언 정도는 과연 본인이 지금 그 당겨오고 싶어 하는 그 보수 표심에 얼마만큼 득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거 많이 고려를 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의 품격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야 최종적으로 찍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이 어제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 가는 길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K에 잇따라 갔고요. 그렇지만 TK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번 선거의 승리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네. 결국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아내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뭐 문재인 후보는 이미 다 뽑아냈고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도 뭐 잠깐 좀 우리 보수 쪽 분들이 눈길을 줬지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표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가능시는 거는 너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또 그거를 가지고 거꾸로 지나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라고 말씀을 네, 하시나요? 뭐 우리 호남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호남 분들이 뭐라 그러시나요? 왜 호남은 소외하냐, 표 안 준다고 뭐 안 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가 워낙 본인 말씀으로 표가 안 나오는 데 가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나올 수 있는 반응 아닌가요? 우리 네. 후보의 참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죠. 너무 솔직하다는 거. 아마 좀 이렇게 닳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솔직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솔직함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건 좋은데 제가 우리 정준길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지 이 영남이나 충청만의 대통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 되신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금 지지하지 않은 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한 뭐 나름대로 불이익이나 뭐 차별 같은 걸 뭐 애정에 두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차별을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아니 옛날에, 제가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면, 차별은 네. 없고요. 오히려 차별을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옛날에 뭐 보수를 불살라 버린다고 그러질 않았나 또는 지금까지 뭐 앞으로 통합 얘기하면서 적폐 얘기 안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그 적폐 얘기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적폐 청산 필요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적폐 청산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뇌물수수와 관련돼서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 호의하고 있는 그 640만 불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홍준표 후보 측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민들과 청년들까지 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되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 낡은 지역 감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시대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낡은 또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시대 정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유권자의 마음속에 특히 자신들의 지지자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심어주면 그것이 표로 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마음에 그 불씨를 분노의 불씨를 심는 개 무슨 무슨 뭐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는 네.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번 대선입니다. 뭐 더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전으로 3월 10일 아니었겠습니까? 두 달여 만에 초고속 대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를 계속해드리는데 좌파 이야기 아까 나온 김에 계속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세월호 배지. 부모님 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세월호 배지를 달고 억울한 죽음을 대선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초단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선거고 굉장히 짧은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반대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홍준표 후보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호남을 들가고 영남에 가는 건 저는 작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TV토론에 나가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라는 분이 TV토론을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동성애 사형제도 지금 그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보수 지지자들이요. 나 홍준표 있다. 이제 여기 찍어. 그전에는 보수의 후보가 없어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하고 하던 분들이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호남에 안 가는 건 저도 비판하고 싶은데 부인 이셔사가 지금 전북을 간다고 합니다. 부인이 알다시피 전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쯤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라는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자 6일 전, 그러니까 선거 6일 전 여론조사 공표하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아야만이 그다음에 그 깜깜한 기간 동안에 1등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네. 효율적인 선거를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좌파 말은 나왔지만 그냥 좌파를 비판한 게 아니라 좌파 중에서도 소금 뿌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저는 욕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뭐 노조 비난한다고 했지만 홍준표 후보 말씀을 들으면 노조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 귀족 노조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준표 후보가 팩트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틀린 건 없다고 보는데 아니, 다만 이 품위 문제는 저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품위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하고 네. 아까 막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네. 이거 소금 뿌린 부분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뿌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직을 물러나면서 결국은 네. 보궐선거를 못하도록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도 일정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세월호 문제인데요. 세월호 부분을 가히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선 후보들을 아마 비난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홍준표 후보야말로 이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그 지금 이제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뭐 이 홍준표 후보 빼놓고 나머지 그 유력 후보들이 지난번 세월호 3주기 때 다 갔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때도 안 갔습니다. 그거 안 가는 건 뭐 자유입니다. 안 가는 건 자유인데. 그러나 지금 이 세월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정치적인 하나의 대선의 쟁점으로 끌고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월호의 지금 미수습자도 9분이나 계신데 이 유족들을 다시 또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이 국민들의 이런 아픔 가슴을
더 멍들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길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우리 문재인 후보는 마른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은 촛불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만이 국민이고 촛불만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세월호를 지지하거나 세월호에 긍정하는 분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월호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3년 지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옛날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효자 아니면 3년 탈상 안 했는데 이제는 그만 끝낼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지적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근데 세월호는 지지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3년 탈상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오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세월호를 지금 무트로 올려놓고 지금 미수습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미수습자가 빨리 발견되기를 전부 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아니 거죠. 세상에 세월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거 이용했던 정치 세력 없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세월호 인양되고 난 다음에 그거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세월호 이용해 앞에서 먹으려고 한 정치 대해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세월호 그런 정치 세력이 있어서 그거를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 뭐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생명이 걸린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감해 보이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근데 후보 이야기하다 다른 후보 얘기 못하겠어요. 네, 네. 부모상하고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그 원인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공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부모상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네. 선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올 가능성이 한 90%쯤 됐는데 가서 그것을 100%로 끌어올리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아주 소수를 그 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히 문제의 핵심적인 집단인 것처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다수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연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특별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 전략이나 스핀닥터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네. 결국은 세월호 문제도 이번에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 점을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세월호 이야기를 굳이 꺼내 아무도 꺼내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를 이 시점에 왜 홍준표 후보만 아니, 꺼내서 문재인 하고 있습니까? 후보가 세월호 뺏지 안 달고 나오면 왜 달고 있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아, 저게 정치적으로 아, 저게 이용하는 자유지. 거 아니에요? 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아니, 자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자기는 기념하지 저거 이용하는 슬퍼하지 거 아니에요? 않아도 되면 슬퍼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슬퍼할 수도 정치적으로 있고 이용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왜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용한다고 아니, 그래요? 자기나 자랑하는 게 문제지? 잠깐만요. 왜 그리 흥분하세요? 흥분은 예. 그것은 뭐지 하니까 흥분한 척하고 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후보분들이 본인이나 잘 TV 하세요. 토론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가지 못한다. 영남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주한 선거 유세 때문에요. 돌아오면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선거는 끝날 것이다. 지금 메시지안은 어떤 걸 담았나요? 오늘 주 원내대표도 참석을 예,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니까 가장 인상 깊은 건 그겁니다. 손주 다섯 명을 낳아주면 아버지가 다 키워준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뭐 천만 원 준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손주는 다 키우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둘째 아들인데요. 이 결혼식이 잡힌 게 작년 가을인데 그 당시에 홍준표 당시 지사죠. 지사의 사정을 보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이고 갑작스럽게 보수의 구세주처럼 등장한 홍준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결혼식 가겠습니까? 네. 저는 둘째 아들도 신혼여행 말씀하셨지만 신혼여행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정도는 모르지만 내일부터는 이 사람도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셨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갔어요. 갔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투표 날라갔어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극단적인 순간에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남이 아버지 선거 때문에 결혼식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준표 지사가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좀 짠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성 후보.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네. 있습니다. 손주 다섯 명 낳아주면 다 키워준다. 이거 아주 덕담이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할아버지의 덕으로 요즘 뭐 유보패야 성도가 잘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다섯씩 키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정말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요. 아버지 잘 해보시라 말은 하시고 떠나셨나요? 아, 그 뭐 덕담을 했겠죠. 근데 네네. 두표 없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유세를 통해서 보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통합 알고 보면 코드 인사다라는 취지로 오늘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주말 유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다시 적폐 연대론을 끄집어냈습니다. 말로는 통합한다면서 상대 후보 지지하는 국민을 또다시 적폐라고 합니다. 문재인 통합정부는 개파 패권 감추기 위한 껍데기 통합입니다. 단지 선거를 위한 속임수입니다. 선거 때만 통합 말하고 선거 끝나면 도와준 사람 모두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습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국민의당은 대대적으로 문 후보 측은 샴페인의 향연에서 깨어나라라고 오늘 바로 논평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측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이 시점 선거 종반에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길 수 있다. 저 메시지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끝뜻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네. 이번 선거만큼 유동적인 선거가 없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도나 인연구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 무너지면서 유권자가 과연 누가 더 좋은가 계속해서 비교해보고 또 선호도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 뚜껑을 열어봐야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께서 더 투표소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저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계신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어느 선거든지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은 열성적으로 운동하던 분들의 사이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를 추스리고 네.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의 적극적인 격려와 또 용기를 북돋우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시적절하게 네. 후보가 메시지를 냈다. 다만 그게 이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공동정부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대변인님. 공동정부 가능해서 그 얘기 좀 하려고요. 관련해서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제가 국민의당의 김민전 위원장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김종인 전 대표 이제 위원장으로 불려야 될까요? 차선이 아니고 차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안철수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석할까 모르겠어요. 뭐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솔직하신 분이니까 네.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번 선거를 보는 많은 유권자들이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아주 영웅적인 지도자들이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더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차선 혹은 차차선을 그래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라고 아마 김종인 위원장 생각하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정종인 대표. 김종인 전 대표는 뭐 이제 더 이상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나마나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요즘에 제일 재미난 게 그 문재인 통합정부, 안철수 공동정부를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게 참 너무 코미디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두 사람이 말하는 본질을 보면은 이거 좌파 집권 플랜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 싸움에 불과해요. 누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이나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둘 다 호남을 어머니로 해서 장자권 가지고 다투는 쌍둥이 좌파 정당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도 막 싸우는 척하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국민들이 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척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저는 합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혹시나 만에 하나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요. 그 정권 연합, 같이 협치하고 연합할 때가 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국민들이 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뭐 통합정부는 뭐 개파 패권주의 세력으로 돌아가는 거다. 공동정부는 적폐연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건 좀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좌파, 호남을 어머니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네. 이거야말로 낡은 과거의 선거 정치 균열을 좀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들이 그런 자극적인 용어에 이번에는 속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어느 정부든 이번에는 뭐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설사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쪽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결국 총리가 빨리 인준되고 하기 위해서도 공동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더더욱이나 네. 모든 정파들이 다 이 개헌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헌으로 의견을 일치해 모아나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공동정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공동정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도 하나, 저도 발론 하나만. 먼저 하나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먼저 하나만. 지금 말씀 지금 짧게, 7분 3초 쓰였으니까 예, 뭐냐면 진소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인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손잡는 건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안철수 후보가 5자 대결에서 1등 정도 나온 지지율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저는 이게 중요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선거를 갖다 얼마나 남기지 않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내놓은 게 우습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저기 나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말이냐 홍준표 안 된다 자유한국당 손 안 잡는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두 개가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따로 안철수 후보 따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박지원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박지원 대표는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던 분인데 지금은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단히 능력 있고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 네. 있는 분이면 틀림없으나 지금 조직과의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선거가 가면 갈수록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전통적인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지지율이 오를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지금 조직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까 뭐 문자 메시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본인의 콘텐츠가 아니라 네. 김종인 누구누구 손잡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저 카드는 김종인 카드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큰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모든 캠프에서 선거 때 뭐 각자의 그 작전과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 뭐 그게 대해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 각 캠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뭐 한계도 있고 또 효용도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지금 선거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초기에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선 기존의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아픔 또는 한계라고 지적됐던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형태 정책과 세대 간의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국 정치가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거꾸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역시 지역구도와 이념 대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네. 선거 캠페인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동남풍이죠. 동남풍은 삼국지에서 제갈 공명은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척 주문을 외우는 척 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그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진짜 주문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종국몰이고 어쨌든 안보 이슈를 터뜨려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끊임없이 지금 토론회든 뭐든 유세든 어디에서든지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막판 선거 구도를 완전히 지금 진흙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구도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뭐 호남을 가지 않는 데 대해서의 뭐 이런저런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지금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갈라치기, 국민 나누기, 자기가 표 받을 수 있는 데만 가서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놈이라는 말 하나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벌컥거리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새끼, 도둑놈 이런 말에는 전혀 반응도 안 보이는 이런 이상한 구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지하는 상황에 따라서 뭐 흔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서 이게 바람직한 정치 문화로 가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원래 선거 구도인 정책과 이런 대결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한 구체적인 말은 그냥 후보들의 땡땡 격한 말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네. 아니 이게 시끄러워서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네. 그래도 인정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속에 지금 뭐 우리 자유한국당이 했습니까? 현재 지금 관련된
안보와 관계된 이슈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중하게 그것을 물을 만한 상황이 돼서 안보에 관계된 얘기들을 하면 그게 무슨 뭐 색깔론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되고 아까 지역 얘기하셨는데 아픈 진실을 좀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과거 지금은 정책과 세대 대결이 된 것 같았는데 지역과 이념 대결로 바뀐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호남이 언제 한번 보수 정권에 대해서 눈길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서는 안철수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 찍을 건가만 고민을 하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찍을까 고민한 적 없어요. 겉으로는 세대, 뭐 정책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후보들에 대한 마음이 안 변한 것이 바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금까지 안철수와 문재인 외에 누구를 찍겠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구를 더 지지하는가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지만 두 사람을 향한 지지도를 보면요. 90%가 훨씬 넘습니다. 지금 자꾸 뭐 호남 분들은 지역의 지역주의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누구보다도 호남 분들이 바로 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아까 그 말 기분 나쁘시죠. 호남을 어머니로 삼고 장자권 싸운다고. 최근에 국민의당이 어려워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어요? 호남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왜 호남 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위기가 있고 어려워질 때 왜 제일 먼저 호남을 찾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예. 근데 호남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듣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구에 대해서도 김부겸 의원이 당신들이 뽑아준 분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특정 지역에 대한 언급은 좀 신중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위원장님 아주... 말씀 나누고 네. 이슈를 몰아서 네. 정리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뭐 대구 경북도 가시고요. 전국을 다 다니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얘기다.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북한 핵 이슈 뭐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권만의 책임이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0년간 뭐 집권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 10년간 집권할 때 해표적 책만 폐기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더 많은 핵을 개발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이것을 이념적으로 누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지난 20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전략가들이 머리를 모으고 또 안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을 문제이지 국민들이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 중에서 이분들은 홍준표를 찍으면 보수가 망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간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 측인데요. 그동안 여드레 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분이 선거 유세 전면에 나왔습니다. 바로 김무성 전 대표였는데요.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시 일어서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우리가 최선도에 나서 유승민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묘한 건 말이죠. 네. 안 되면 또 차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보통 그런 유세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어제 사실 그 김무성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그 유승민 의원의 부산 유세에 한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유승민 후보가 부산으로 유세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부산에 지금 그 바른정당의 현역 의원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네. 김무성 선대위원장을 포함해서 과연 이분들이 놓을 것이냐. 그리고 그중에서 하태경하고 장재원 의원 두 사람은 또 단일화 서명에도 동참했던 네.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그 거치가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네. 어제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면에서 유세를 했는데 상당히 성황을 이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 아마 이러한 그 바른정당의 부산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실 이현재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됐던 이런 탈당의 흐름이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상당히 가소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돼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겠다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부산에 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를 하면서 이번에 뽑아주면 당선된다는 이야기보다는 네. 사착이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김무성 선대위원장이 조금 거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하신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어제 뭐 유승민 후보가 사실 반전의 그 모멘텀을 나름대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꼭에 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함이 공식 선대위원장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저게... 선대위원장이죠. 그런데 너무 뜸하게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은재 의원 넘어간 게 더 크게 화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저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권력의 비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SNS에서는 최근에 그런 글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TV 토론만 보면 정말 유승민 아깝다. 다음에 대통령 할 뿐이다. 네. 보수의 계획을 위해서 저 사람 필요하다는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지지율은 그렇게 뜨지 않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번에 홍준표가 만약에 자 이 선거 직전까지 굉장히 2등을 하다가 1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홍준표 찍겠다. 그렇지만 네. 만약에 홍준표가 힘들다고 하면 유승민을 찍어서 다음 보수의 계획을 갖다 노리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정치는 새가 모이지 않으면 힘든다는 겁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 본인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게 그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지지율이 5등 아닙니까? 네. 그거는 본인이 안아야 될 몫이고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참 좋은 분이지만 선거가 끝나고 바른정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좀 더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20명의 무슨 뭐 서명선언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렇지만 8일 동안 유승민 후보의 지지 유세를 김무성 의원이 안 했다는 거는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좀 잘못되다 봅니다. 아니 네. 어쨌든 화끈하게 밀을 때 밀어주고 질 때 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정치가 권력이고 저는 뭐 이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아무리 고단스러워 해도 저런 식으로 본인들이 뽑은 후보를 갖다 밀지 않는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믿을 건 가족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유담씨만 하시나요? 듣죠. 유담씨 예. 지금 야구가 요즘 선거 유세하는데 가장 뜨거운 곳으로 분류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후보들 입장에서는 유세를 할 적절한 뭡니까 이 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뭐 이런 야구 경기장이나 이런 데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유담 씨하고도요. 예, 유승민 후보는 그 따님인 그 유담 씨하고 같이 그 삼성 라이온스 경기가 열리는 대구 경기장을 찾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유담 씨가 같이 가는 바람에 또 많은 또 이래 그 팬들이 같이 몰리는 네. 그런 뭐 모습을 연출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유담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지금 내걸고 있는 참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의 가치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까울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뭐 유담 씨의 안타까움 이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 그 저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런 참보수나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내건 저런 정치 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줘야 한국 정치가 균형감 있게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그 유담 씨의 답답한 만큼 이상이나 사실은 이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이 표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무성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바른정당 소속 정당원들, 의원들이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유승민 네. 후보가 보수 후보인 건 맞는데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꼭 보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에 하나 유승민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할 경우에 그 표가 누구한테 많이 가느냐. 홍준표 후보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 그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간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떤 조사 결과인가요? 네, 여론조사 결과인데 나중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뭐. 저희가 선거 관련 법상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려면 표본 오차와 함께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성과와 혹은 네.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오차가 있었는지를 제가 오늘 원래 그 얘기를 하려고 안 했는데 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말씀은 저희가 그럼 안 들은 걸로 아무튼 할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우리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여론조사를 들고 네.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네. 그동안의 토론회를 보면은 사실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 색깔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거대 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 혁신과 그 새로운 창업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정 경제로 가야 된다. 또 중부담 중복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후보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내 이야기는 안 하지? 라고 기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심상정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TV 토론을 하다 보면 시선 관리가 신경 쓰이신다고들 많이들 하는데 이분은 카메라도 신경 써야 되고 옆에 후보와 말 섞기 싫어서 상당히 곤란해하셨습니다. 심상정, 홍준표 두 후보가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TV 토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자, 나도 그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하는 일이.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에?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억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열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홍 후보랑 말을 섞지 않으려 했던 지난번에는 자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했던 심 후보인데요. TK를 공략을 하러 갔습니다만 여기서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말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대구를 아마 유세하면서 처음 가셨던 네. 것 같은데 대구가 다 홍준표 후보의 거신양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감사 상당히 또 일갈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구는 그 진보정치 진영에서 보면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이 대통령 파면이 되면서 또 조기 선거 국면 그리고 또 본인이 이 다섯 번의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관된 진보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대구에 가서도 충분하게 한 번쯤 표심을 깨안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유세를 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뭐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은 상당히 아마 기대 이상의 그런 호응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지금 그 두 자릿수를 넘어가서 이제는 그 문재인 후보와의 양강구도까지 만들겠다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나름대로 그 선전은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정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보 정치의 가치가 나름대로의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심상정 후보를 좀 칭찬하자면 일단 네. 심상정 후보가 사범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후보하고 붙어도 선생님이 학생들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SNS나 이런 데 반응을 보면 정말 앵커 같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지지자들이 최근에 심상정 후보를 칭찬한 이유는 그겁니다. 홍준표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부터 홍준표 후보한테는 질문도 안 하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너무 기분 좋은 겁니다. 별로 지지율도 낮은 저 후보하고 내가 말 섞어봤자 불리한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말고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을 공격한 겁니다. 심상정 후보가.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비양거리는 거지만 잘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난번 5차 토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아무리 심상정 후보가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문재인 후보도 좀 막 까는 것처럼 가르치듯이 이야기하고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 태도도요. 아무리 홍준표 후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볼 때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같은 네. 후보자들끼리 자신이 무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심상정 후보의 저 테크닉은 좋으나 이제는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분도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그게 무너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저는 심상정 후보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 정치 세력은 지금 파이가 큽니다. 문재인 후보는 40%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뺏어야지 왜 홍준표, 유승민 합해봤자 십몇 프로인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가져올라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답보내지는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교체의 적자는 내다. 문재인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커버해서 진보의 표심을 잡는 것이 캠페인으로 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전략의 차이의 문제죠. 네. 네. 어떻게 공격을 하든 지금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 표를 가져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물고 물리는 뭐 아주 이상한 구도가 돼서 이번 대선은 뭐 관전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또는 네. 재밌게 보는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경북에 대해서 뭐 심상정 후보가 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대구 경북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보수, 독재 뭐 이쪽에 이제 기득권 세력으로는 지금 이제 치부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은 대구 경북이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야도로 선택을 야도로 그렇습니다. 28 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또 대구에서 있었고 일제하에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과 경북도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2.28 민주화운동과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제는 그런 전통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갈 수 있고 문재인 후보도 가서 더 네.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있는 대구 경북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심상정 후보 말이죠. 저는 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최소한 내심 15%까지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뭐 지금 그 선거 비용도 네. 보전받을 수 있고 앞으로 뭐 지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네. 협치나 연정을 할 경우에도 아마 그 이 정의당의 파이도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의 이 목표치는 이 두 자리 숫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이 한 7.6% 한 7% 8% 정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대선에서 진보 정치 세력이 가장 득표를 많이 했던 데가 2002년도 권영길 후보가 3.89% 받은 것이 3.9% 받았을 때가 최대치였거든요. 네. 물론 뭐 작년 총선 때는 또 정당 득표율이 7%를 넘어갔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상 아마 두 자릿수만 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두 자리 숫자가 가는 것이 뭐 지금 현재 제가 그 예측을 해봤을 때는 가장 현실성이 있는 관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분들 한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준길 대변인 말씀 주신다는데 진실 공개하신다면 신중하게 진실 공개하실 거죠? 지금까지 네. 진실만 얘기해 왔고요.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중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난 2012년도에도 하다가 그만뒀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명시적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 없고 지난번 사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랑 눈을 마주치면서 본인들이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다른 후보 얘기들을 해요. 이게 미리 짜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지난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정책 연대를 하면서 결국은 사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 측에서 들으시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론을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심상정 후보가 전혀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2002년에 권영길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해서 3.9% 받았다는 말씀 좀 전에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보다 더 받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냐. 다만은 이제 저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기존의 정책 대결과 뭐 세대 대결의 이런 구도로 간다면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활발한 캠페인이 진행되겠지만은 선거 막판에 지역 대결과 이념 대결로 선거 구도가 흘러간다면은 아마도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선에서 정체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심상정 후보 입장을 조금만 대변한다면 우리 정준길 네. 대변인께서 그 마지막에 사퇴할 거라고 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지금 상승한 국면에 들어간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의 일강 독주 체제가 되니까 나름대로 여유가 생겨서 심상정 후보를 도와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심상정 후보가 5번의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일관된 진보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못 따랐던 사람들이 진보 정치 세력이 이 정도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좀 키워줄 필요가 있구나 하는 중도나 합리적 온건적 고수의 표들도 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네.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5분은 다 완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왜?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네. 딸 친구들은 그 이야기 한답니다. 동성애 발언을 보고 문재인 후보의 반을 보고, 저 사람이 제1을 그 진보 정당의 후보였어? 정말 실망했다. 저는 그래서 동성애 발언 이런 거 이후에 심상정 후보가 상당 부분 젊은이들 진보적 정치성향의 젊은이들 표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3.9%는 최소한 돌파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또 하나는 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대로 뛰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도 손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도 유승민 안철수의 표는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이 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새로운 뭐 저... 민주당에서 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한 10초 정도 하실 네, 수 10초.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그 아줌마들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네. 것이 사실인데요. 심상정 후보로 이제 아줌마들도 좀 귀 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마무리해서 꼭 한마디 저희가 이거는, 중간에 야, 방송이 잘리게 되요.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민주당에서 네. 공식적으로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국민 알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야, 얘기해야 제가 된다고 클로징도 못하네요. 새로운 대한민국 분기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